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같은 시간 3월 31일 시간입니다. 저는 이제 화진포에 있는 김일성 별장 내 안에 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배경 사진이고요. 이거 화진포가 송림과 해당화가 어우러져서 철새 도래지로서 매우 유명했다는 그런 거하고, 화진포 설화에 대한 그런 우상하고, 지금 아래쪽에는 이제 화진포 전경들을 사진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화진포 성이 옛날에 이제 군부대 비행장으로 사용하고 외국인 선교사의 별장이 있던 것을 강제 철거를 해서 1948년도의 모습하고 현재 화진포, 그다음에 김일성 별장으로 불렸던 이유는 이제 아까 저기서 봤던 사진 찍었던 그런 모습들이고요. 화진포의 아름다운 그 갈대밭이라든가 공원, 그다음에 이제 해수욕장 이기붕 별장과 이승만 대통령 별장들을 포함해서 쭉 나와 있고, 이제 가을 동화에서 촬영을 했던 거, 2000년에 찍었던 내용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쪽에 동영상부를 통해서 화진포 성에 대한 현재의 모습하고, 이곳은 이제 그6.25 당시에 그런 모습들을 공격 명령하고 참그 변발 내용들을 쫙 해서 이렇게 전신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곳에서 보고 계속해서 다음 쪽으로 또그 코스를 한번 이동을 해보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